오늘은 언박싱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124회 보스턴 마라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가 지금 연기된 9월달의 날짜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버추얼로 열리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놨던 거라 패키지가 미국으로 왔었어요. 저희 주소에서 저희 사촌 누나가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었는지 짜잔. 요거는 테니시 스트롤이라고 해시태그를 끝나고 나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달았대요. 열어볼까요? 보스턴 특유의 색깔이죠? 남색하고 노란색, 노란색 유니콘. 또 불편한 점이 없겠네요. 사이즈가 작게 돼 있어가지고 14 드링크네요. 오, 클리프 캐러멜 마키아토. 이거는 클리프 블락이고 샷도 하나 있고 충분하겠네. 오, 유니콘 스티커다. 그리고 요 자켓은 온라인 매장 오픈하자마자 자켓을 샀어요. 이거 큰 그 지나지 말라고 보면 마그네슘인가요? 2020년 참가자들한테 보내는 엽서의 편지네요. 편지. 이거는 드랍백 할 때 쓰라고. 짜잔. 보스턴 마라톤 드디어 첫 출전인데 버추얼로 하게 됐네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날 새벽에 일찍 참가할 예정입니다. 나가서 충분히 4시간을 잡고 끝나는 시간에서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끝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나가보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요일날 보스턴 26.2 마일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우후.